그래서 이 경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되게 돼요. 처음에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던 일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본인이 원하는 건 어떤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경청을 잘 하다가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을 이제 자기 노출을 하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자세히 잘안 듣고도 아, 네, 알았다. 네 무슨 말 하려는지 아, 몇 마디 탁 꺼내니까 아, 됐다. 무슨 말 하려는지 네,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로 제대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죠.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게 헛다리 짚는 내 식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우리는 그거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때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자 중에서 칼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 내담자 중심 치료, 내지는 이후에 이제 인간 중심 치료라고 자신의 그 치료 방법을 명칭을 바꿨지만 그분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 게 공감적 이해거든요.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또이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흔히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공감이라고 하고 사용하는 상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감적 이해라는 말은 공감과는 다른 말이에요. 공감적 이해는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이해? 자,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보면 진단적 이해가 있고 치료적 이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하는 방식의 이해를 진단적 이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죠.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요 방식인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했으면 내가 했는 이해가 맞는지를 상대방한테 다시 되물어보는 거죠. 아,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가 이해한 바를 그대로 되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네, 맞아요. 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고, 아니요, 선생님, 그 말이 아니고요 하면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또더 들어봐야 되는 거고. 요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로 구분하는데, 치료적 이해라는 말의 다른 말이 공감적 이해예요. 그런데 이 로저스라는 분이 이 공감적 이해라는,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소통해서 하는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줘서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친 이해를 우리가 치료적 이해 또는 그걸 공감적 이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또이 용어는 그럴 때만이 치료 효과가 있고 공감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온데간데없이 딱둑 잘라먹고 로저스가 말하는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로저스가 나중에 말년에 대해서 쓴 자기 책에서 용어를 공감적 이해라고 붙였던 거를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 용어를 선택했다. 정확한 이해, accurate understanding 해서 정확한 이해라고 내가 용어를 붙였어야 됐는데 내가 용어를 잘못 붙였다 라고 해서 이제 말년에 후회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기 살려는 이야기는 경청을 잘하다가 보면 결국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해를 하게 되느냐?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됐으면 내가 이해한 바를 상대방한테 말하면 상대가 아, 맞아요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이해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대로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공감적 이해, 내지는 정확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잘 하다가 보면 결국은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라는 말과 공감이라는 말을 또 구분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이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다 하는 것이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알았다 하는, 이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으로도 정확하게 상대의 그것이 나한테 와닿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할 때는, 물론 또 알기만 하고 표현 안 하면 우리가 그건 공감이라고 안 해요. 그건 내가 그냥 알았는 것이고, 공감이라고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걸 상대방한테 그대로, 정말 마음 아프네요. 정말 슬펐겠어요. 정말 안타까웠겠어요. 이렇게 내가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되돌려주는 그 작업까지가 될때 우리가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청이 되게 되면 결국 정확한 이해가 되고, 정확한 이해가 되게 되면 공감 또한 정확한 공감이 되는 거죠. 입에 발린 공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공감도 공감하는 척만 하는 상담자들이 많거든요. 공감하는 척. 아,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내가 내 마음은 전혀 안타깝지 않은데 말로만 참 안타까웠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통해요. 이거는 두 번, 세번 속을지 모르지만 2회기, 3회기, 몇 회기 하고 나면 진짜 공감이 아닌 가짜 공감을 남발하면 결국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탄사 하나를 내뱉더라도, 정말 그랬어요 하더라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될때 정확한 공감 반응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되게 되면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정확한 공감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공감이 되면 그러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이, 상대의 말이, 행동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판단적이다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이 없는 차원이에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제 되게 되고, 수용이 되게 되면은 결국 상대방한테 대한 존중심,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또 이것은 또 이런 존중심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 경청할 수밖에 없죠. 내가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심이 없기 때문에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경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대단하게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이겠느냐? 당연히 열심히 귀 기울였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열심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야기를 들어볼라 하죠. 내 마음에 저분이 귀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생각하면은 경청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존중심이 있으면 경청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는 거고, 내 마음에서 상대를 낮춰보는 마음, 별볼일 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은 결국 상대의 말을 애초에 들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자들 입장에서 아무튼 경청을 하면은, 하게 되면 정확한 이해, 정확한 공감, 수용, 존중,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내담자, 우리 상담을 받는 사람, 환자 입장에서도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하게 돼요. 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더잘 알아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좋은 행동,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해 줄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그래, 그런 내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여전히 이러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 내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방 안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청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청이 왜 중요한지,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한마디 로 여기에 제가 했지만, 나열하자면,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경청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상담실에 가면, 제가 볼때참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소위 상담자라고 해서 상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절반은 경청하는 자체가 안 되는 상담자들이 있어요. 경청이 안 되면 상담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병에 대해서 하는 망상이 뭔지, 환청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전문 인력들은 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상담을 안 해주고 있다. 첫 번째 이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을 하더라도 망상 나쁜 거 하면 안 돼. 환청 그런 거안 돼. 전부 다 제가 적으로 돌리지 말라 했는데 증상을 다 적으로 돌리고 증상을 없앨라 하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장면 안에서 제대로 된 상담, 제대로 된 경청 이런 게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밖에 있는 일반 상담자들, 상담센터의 상담자들은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경험이 없는 상담자들은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이 경청을 잘하는 상담자도 어떤 또 편견 때문에 못하느냐 하면, 아, 내가 그냥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라든지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건다 그냥 들어주면 되지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것도 내가 경청해야 되나? 망상 환청 이야기하면 그거는 내가 안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상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이야기하면 막 절절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망상이나 환청도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석달 내지 넉달 정도만 우리가 상담실에서 매주 한 번씩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석달 내지 넉달 정도만 어떤 망상을 이야기하든 어떤 환청을 이야기하든 잘 들어주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망상과 환청의 내용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걸로만 꽉 차있던 망상과 환청에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격려해주는 이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긍정적 요소가, 이제 부정적 요소가 줄어들고 내용이 바뀌는 거죠. 망상과 환청의 내용이 바뀌면서 부정적 요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긍정적 요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망상과 환청의 빈도가 줄어들어요. 이전보다도 덜 들린다. 환청을, 망상을 덜 하게 된다. 등등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내용이 바뀌고, 하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망상과 환청을, 우리가 한 번도 망상과 환청을 경청해주지 않은 상담자들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죠. 한 번도 망상과 환청을 경청해본 적이 없는 의사는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지를 못해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아요. 직접 해봐야지 알고, 제가,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넉 달만 지나면 망상과 환청에 경청해 주는 것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담하는 방법, 노하우, 상담 기술이 바로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경청만 하고 다른 거를 하는 걸 잘 모르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이 조현병 조울증 상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강점 찾아주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강점 찾아주기. 자기 자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주눅이 잔뜩 든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기가 죽어있어요. 주변에 온 사방에서 못난이 취급당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지적당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자기 자신을 온통 단점투성이인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바닥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점 찾아주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강점에 주목하기인데, 작은 거라도, 아, 이거는 이 친구 참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발음이 또릿또릿하다 하면, 발음이 참 또릿또릿하다. 표정이 좋으면 표정이 좋다. 환하게 웃으니까 참 얼굴 표정이 좋다. 또는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좋다. 때로는 화를 막 낼 때라도,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강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강점을 찾아낼 줄 아는, 이게 진짜로 강점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중에는 칭찬을 많이 해줘라, 강점을 찾아줘라, 칭찬을 많이 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강점을 찾으려 해도 없다, 칭찬해 줄라 해도 잘하는 게 없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시간 안에도 칭찬할 거리가 10가지도 더 나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게 칭찬할 거리가, 하루 종일 가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부모님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칭찬할 거리보다는 계속 단점 발견해내는 데 내 시각이 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그 안경을 끼고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긍정적인, 부모님부터가 긍정적인 마음, 어떤 밝은 기운, 이렇게 가지면 강점을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그 물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물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데, 산도 그대로 비추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대로 비추고 이렇게 비추는데, 물이 막 요동이고 출렁일 때는 아무것도 못 비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상대방의 말도 잘 들리고 강점도 잘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다, 그러면 뭐 경청도 안 되고 강점 찾아주기도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화가 나 있다, 경청 안 되고 강점 찾아주기는 고사하고 막 일일이 그냥 나무랄 일만 마음에 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수의 경우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가 힘들어서 화들짝화들짝 뛰면, 애가 힘들어서 막 불안해하면, 애가 힘들어서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때로는 화내고 이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더 벙벙벙벙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 재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예전 부모님이 막 덩달아 같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애가 지가 화를 내건 신경질을 내건 짜증을 내건 또는 불안해서 절절 떨건 막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아, 애가 지금 어떻구나 하는 걸 알아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상담자들 입장에서도 경청만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경청하는 게 플러스에서 끊임없이 강점 찾아주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수적인 덕목이 머물러주기예요.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내담자가 화가 나 있을 때는 화가 나 있는 그 상태, 그 화가 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줄 수 있는 것.
이거 빨리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슬퍼하면 슬퍼하는 걸 그대로 머물러 줄수 있는 거, 불안해할 때그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지켜봐주고 머물러 줄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기를 알아차리고 감정을 탐색할 수 있게끔 시간 여유를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물러 죽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기다려 주기. 자, 때가 안 됐을 때 빨리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일 잘못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보면 다들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자꾸 엉뚱한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머물러 줘야 돼요. 자, 이게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해 주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머물러 주기, 기다려 주기, 수용해 주기를 할수 있는 때와 하면 안 되는 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걸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느냐? 이렇게 할때 가장 판단의 기준이 뭐가 판단의 기준이냐 하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오직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누가 한 사람 죽는다. 라든지 무슨 신체적으로 큰 손상이 온다라든지 이럴 때는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되죠. 내가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애를 안전하게끔 어디에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위험하지 않은 상황은 전부 다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버려둬도 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서 내버려두지를 못하는 거죠. 저러다가 병이 더 심해질까봐 내버려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이야기했던 망상과 환청과 이런 것도 그냥 자기가 망상을 하거나 환청을 하거나, 아, 지 꿈꿨던 이야기 하나 보다. 지 그냥 속꿉장난하는 이야기 하나 보다 하고 하면은 다 그냥 들어줄 수 있는데 지야 떠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수 있는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왜못 내버려 두느냐 그걸 왜 자꾸 제지를 시키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하고 하느냐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다가 애가 병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만 그걸 제지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항상 기본적인 자 지금의 저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느냐 아니면 저 행동은 어떻게든 개입해서 못하게 하거나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내버려둬도 되느냐, 조치를 취해도 되느냐. 라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항상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오직 그것만이 판단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서만 개입하십시오. 위험하지 않은 상황은 내버려두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애들이 막 울거나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옆에서 누가 울면은 자꾸 울지 마라, 울지 마라고 달래잖아요. 우는 사람은 절대로 달래주면 안 돼요. 우는 사람은 그냥 옆에서 휴지나 갖다 주든지, 조용하게 방해하지 않고 실컷 울수 있게끔 내버려둬야지 돼요. 울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디어 자기 감정에 맞닿았다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그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람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면 내가 말하다가도 말을 딱 멈추고 조용하게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실컷 울다가 나중에 돼서 언제 되면 되느냐? 다 울고 나면 한숨을 푹 하고 쉬어요. 큰 한숨이 나온다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숨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숨을 푹 쉬면 이제 아,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됐구나.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말을 붙여도 되고, 그래, 왜 울었니라고 물어도 되고. 근데 우리가 막 울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계속 왜 우니, 왜 우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슬픔과 직면하고 있는데 그걸 직면하지 못하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흔히 이런 방해를 하느냐?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을 생각해서 울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못 견디겠다 해서 방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울게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가 화를 내는 사람은 꼭지가 뺑 돌아서 지금 막 말을 막 하고 엄마한테 지금 막 말을 막 하고 덤벼든다. 지금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지가 막 실컷 5분이든 10분이든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줄줄 아는 것. 그 상황 그대로 방해하지 않고 머물러 줄줄 아는 것. 내지는 상황이 자기가 본인이 때가 돼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기라, 머물러 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짧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머물러 주기라고 표현하고요. 기다려주기라고 하는 건좀더긴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다려주기는 우리가 낮밤이 바뀌었다. 계속 매일 오후에 막 3시, 4시, 5시 돼서 일어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앞에도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위험하면 그렇게 못 자게 해야 되죠. 깨워야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직장 잘린다. 그럼 뭐 깨워야 되죠.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백수인데, 오후 3시, 4시, 5시까지 잔들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엄마가 속상해하고 막 억지로 일찍 깨우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지더라도, 그건 내속 터지는 건 내가 해결하면 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어느 날인가 바뀌겠죠. 내버려 두면, 이걸 내버려 둔다 또는 기다려준다. 자기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변화해요. 계기가 없으면 그대로 가죠. 가만히 두다가 보면 어떤 날인가 무엇인가 계기가 돼서 다시 낮밤 바뀌었던 애가 다시 낮밤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오후 늦게까지 자던 사람이 다시 오전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오거든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수용해주기. 있는 그대로. 못난 모습이면 못난 모습대로. 잘난 모습은 잘난 모습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담 시간 중에도 이야기 듣다가 때때로는 아무 말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머물러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멈춰줘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제가 상담을 잘하는 날은 어떤 날 제가 상담을 잘하느냐면, 제 마음이 편안할 때,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좌선이라도 한 시간쯤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잘 가라앉혔을 때는 제가 상담을 잘해요. 그때는 제가 이 상담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잡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 상담에서 자,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불안해서 펄쩍펄쩍 뛸때그 불안을 잘 가라앉혀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마음이 급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는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분을 상담하든 1시간을 상담하든 하면 막 불안해서 절절 매던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보호자들이 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절로 상담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결국 나중에 되면 편안하고 기분 좋게 그리고 아,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고 한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고 이렇게 상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때때로 제가 저도 상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어떤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제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 마음에 뭔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한 날은 그때 되면은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주기 이런 게안 되고 경청도 잘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경청이라든지 강점 찾아주기, 그러니까 강점에 주목하기, 머물러주기, 기다려주기, 수용해주기, 뭐 하여튼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이 심리 상담의 필요성과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방법에서는 우리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제가 했는 설명이 우리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기존에 상담실을 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환자 상담을 많이 해보지 않은 상담자들이라도 언제든지 이 원리로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 상담을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을 본 적이 없다 해서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겁먹고 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일하시는 우리 기존의 전문가들, 의사분들,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원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증상을 적으로 만들고 증상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방법을 쓰시지 말고 증상을 끌어안아주고 증상을 허용해주고 증상 속에서 긍정적인 욕구를 찾아내주고 증상을 본인 스스로가 잘 노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증상을 적으로 삼는 방법은 평생 동안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에요. 증상을 적으로 삼아서는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리 상담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후로도 한두 차례는 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방법을 또 사용을 잘 하려고 하면 상담자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상담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후에 상담자들,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전문 상담하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의 자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이후에 그런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되려면 어떤 코스로 어떤 길을 밟으면 이런 심리 상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도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더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